안녕하세요. 국립재활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사 유정아입니다. 척수 손상은 살면서 늘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들을 한꺼번에 흔들어 놓을 만큼 크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게 되면 지금과는 다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불안하며 또 깊은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수 손상 후 심리적인 적응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척수 손상을 입은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연구의 일환으로 척수장애인 25분을 만나서 척수 손상 이후의 적응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얻게 된 소중한 이야기들입니다. 크루거에 따르면 삶의 중도에 신체적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은 다음에 다섯 단계를 거쳐서 적응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 다섯 단계는 충격, 손상에 대한 부인, 우울 반응, 독립에 대한 저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적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섯 단계를 거쳐가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단계 더 오래 머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심리적인 적응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아는 것은 현재 나의 상태가 언제나 지속될 것이라는 절망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단계는 충격 단계로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사고로 손상을 입고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신체적인 변화나 우려적인 과도한 자극에 무질서하게 압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손상을 크게 입었는지 또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해할 수도 없는 시기인데요. 오히려 이러한 혼란스러움이 손상에 대한 심리적인 의미나 충격에 대해서 하나의 보호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 정상 아래로 떨어졌어요. 구조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돼서 검사를 하니 비장, 폐, 갈비뼈가 다 터지고 망가졌대요. 가망이 없다고 저쪽 응급실에다 밀어놔 버렸어요. 하루 이틀 있다가 다른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갔는데 인공호흡기 꽂고 온몸이 망가진 상태로 눈만 멀뚱멀뚱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딱 지옥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 중환자실에서 벗어나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 앞으로 걸을 수 없다 하거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소견을 듣게 되지만 이 시기에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부정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쳐서 수술하고 치료받고 좀 아물 때까지 2주일 정도 병원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병원에서 평생 휠체어를 탈 수도 있을 거라고 했어요. 아니 거의 탈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 의학이 좋아졌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한 1, 2년만 되면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옮긴 병원에서도 휠체어를 타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목이 다쳐서 평생 휠체어를 탄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서울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면 치료가 다 될 거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초기에 부정은 재활을 위해 꼭 필요한 방어기제입니다.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재활에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정의 시기가 길어지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활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며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울의 단계입니다. 재활 치료 과정 동안 자신의 회복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거나 다른 환우들의 상태를 보면서 그리고 손상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스스로 찾아보면서 장애에 대한 인정과 부정 사이를 줄타기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게 되고 손상을 인정하는 순간 우울한 반응이 생깁니다. 특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타인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자존감의 손상을 경험합니다.
주혈을 받기 시작한 초기에 치료자 선생님이 매일 풍선을 하나씩 부는 것을 숙제로 내주셨어요. 몸의 변화를 모르고 옛날 생각하고 풍선을 부는데 안 부러지는 거예요. 원래 폐활량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춤도 잘 췄고 마라톤, 수영 이런 유산소 운동을 좋아했는데 그런데 풍선이 안 부러지는 거예요. 안 부러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막 눈물이 났어요. 그때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그 상황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겪어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그때는 누가 찾아오는 게 굉장히 싫더라고요. 주변에서 누가 위로한답시고 찾아오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장애를 입고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냥 인생이 싸그리 날아간 것 같은? 죽는 것만도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 당시에 몇 년 동안 그랬어요. 사고 나서 처음 집에 왔을 때 저는 이렇게 꼼짝없이 누워있으면 한 3에서 4년 지난 후에는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음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내가 입었던 옷, 썼던 물건,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싹 다 버렸어요. 정말 다 정리해서 버렸어요. 그러면서 삶을 마감하는 준비를 했어요.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우울증은 손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대하여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척수 손상 초기의 우울감은 재활을 통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감소됩니다. 하지만 심한 우울증은 재활 과정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우울한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다음에 적응의 단계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척수 손상을 입은 선배들은 어떻게 그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우리 작은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왔어요. 재활병원 옥상에서 날 휠체어 태워놓은 채 내 손을 꼭 잡고 엄마, 엄마가 재활을 하면 금방 걸어서 올 줄 알았어. 엄마가 이렇게 많이 다친지 몰랐어. 그러면서 나랑 둘이 엄청 울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우리 아들은 엄마, 엄마가 이렇게 다쳤어도 좌절하지 않고 잘 버텨내서 난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하고 이야기해요. 제가 어떤 때 죽고 싶다고 하면 우리 아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두 아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은 같은 장애인들끼리 전화하고 그러죠. 재활원에서 만났던 아저씨나 친구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갖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오래 좌절하고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동료를 만나면서 서로 정보를 많이 공유하게 되더라고요. 손상 초기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서적인 지지는 우울감과 정서적인 어려움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선배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엔 살 생각하지 않고 죽을 생각만 하고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자살을 거꾸로 뒤집으면 살자잖아요? 생각을 바꾼 거죠. 죽을 각오로 한 번 더 노력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퇴원하고 집에 와서 멍하니 1년 이상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TV에서 장애인 차를 운전하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고 차를 사서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살 것 같더라고요. 아, 이제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치고 나서 지금 보면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다치기 전에는 늘 마음이 바쁘고 여유가 없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성격이 조금 온유해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사람들과 싸울 리도 없고 크게 우울해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은 정기적인 운동과 사회활동, 낙천적인 태도와 생각을 바꾸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독립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재활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우울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집니다. 불편하고 제약이 많은 집이나 사회를 돌아가지 않으려는 반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위기, 사회적 위기, 경제적인 위기를 느끼는 환자들은 병원 밖에 대한 두려움과 준비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요양원에 오랜 기간 머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척수 손상을 먼저 입은 선배들은 병원에 오래 있지 말고 빨리 퇴원해서 사회에 복귀할 것을 권합니다. 적응할 때 병원에서 일단 빨리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병원에 있어봐야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6개월 지나고 보면 그 전까지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최대한 빨리 나와서 무조건 부딪히던가 가족들과도 오래 떨어져 있지 말고 바로 만나서 생활하다 보면 더 많이 재활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적응 단계는 상실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변화된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심리적인 자산과 신체적인 자산이 무엇인지 탐색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실제로 심리적 재활의 목표는 신체적인 손상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손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 이후에 이대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도 배우고 장애에 대한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수기 공모도 했어요. 동료 상담, 기초과정, 심화과정, 인공강좌 수료도 하고 홈페이지 관리,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부터 꿈이었던 선생님이 되어 초등학교에서 장애 예방 강사, 그리고 인권 강사로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장애 이전부터 얼마나 이루고 싶었던 일인지, 얼마나 가슴에 품고 품었던 일인지 몰라요. 1급 사회복지사가 되고 나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살펴서 운영하고 또 미래에 대한 밑그림도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떠올릴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작년에 KBS에서 장애인 아나운서를 모집했는데 거기에 응시해서 최종 면접까지 갔었어요. 방송 쪽으로 꿈이 있었거든요. 나이도 많고 해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장애인 앵커를 뽑는다면 다시 지원하려고요.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정말 당당해지고 싶어요. 그냥 무엇을 하는구나가 아닌 정말 잘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지 하는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척수 손상 후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장애를 수용하며 새로운 길에 도전한 많은 척수 장애인분들은 KBS 뉴스의 앵커로 또 장애 예방 강사로 복지 관장으로 한 아이의 엄마로 가정과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멋있게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시선을 사회로 돌려서 찾아보신다면 국회의원으로 또 운동선수로 가수로 대학교수로 또 재활의학과 의사로 그리고 공무원이나 예술가로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동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은 병원에서 재활운동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원하는 멋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